인천은 지금 집에 가려고, 조금 아까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비가 또막 내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예, 비가 그래도 오네요. 그래도 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도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조금 기다리느라고 국화석 칠생들 다 정리, 뿌리 정리해서 다시 심고요. 사과에도 정리해서 분갈이 싹다 했고요. 플레나인 아직 안 했고요. 이건 리톱스는 어제 한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아,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게 황금모래예요. 황금모래. 리톱스, 아니, 마사보다 알갱이가 아주 작아요. 아주 아주 소소리 마사라고 할까요? 근데 황금모래고요. 이건 수입이랍니다. 아무 데나 없고요. 저도 이리저리 물어서 리톱스 코너 전문 하시는 분이 대전에서 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전까지 가서 일부러 사왔어요. 솔직히 이거 팔면 차비랑 기름값이랑 톨비 생각하면 안 남겠죠. 근데 그냥 우리 고객님들과 우리 하원에 찾아오시는 언니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온 거예요. 요거를 깔아주니까 마사보다 알이 곱기 때문에 보기는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다 다 깔면 돈을 다 깔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마사를 씁니다. 그냥 언니들은 이걸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거 큰 거에서 요만한 비닐 팩에다가 6개 나눠 담으니까 2,000원씩 팔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울산 황금모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바윗돌 하나입니다. 바윗돌 하나. 황금모래. 한 2.5kg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요거는 큰거한 봉지에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리고 저희 집엔 칼슘을 팔아요. 이거는 화분 위에다가 요만큼씩 올려놓으시든가, 분갈이 할 흙에다가 좀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면은 물에 녹아서 조금씩 칼슘 성분이 녹아 나와가지고 뿌리가 흡수를 해서 사람처럼 식물도 다육이도 칼슘이 있으면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합니다. 뭐안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좀더 튼튼하게 잘 키우고 싶으면 칼슘을 넣어주면 좋겠지요. 칼슘은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육이볼이라고 해요. 다육이볼. 요거는 인공흙이죠. 중립이고요. 단단하게 천도시에서 구워서 만들어진 거고요. 2.5리터면 약 2.5kg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저 황금마사보다, 황금모래보다 가벼운 느낌? 그러고 이것만 심어도 되긴 하지만, 뭐 액체 영양제 필요하신 분께 액체 영양제는 2,000원씩 나갑니다. 2,000원씩. 그리고 요거는 일제예요. 식물 키우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동물들 관련한 그런 건 일본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는 정말 알아준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 식물 영양제 일제인데요. 하이포넥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2,000원짜리는 그런 하이포넥스 성분을 희석을 해서 저렴하게 만든 거고요. 2,000원. 그리고 이건 일제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써보신 분들이나 하원 사장님들은 아, 이거는 정말 좋아라고 인정을 하시고요. 써보신 분들도 물에다가 아주 조금만 희석해서 뿌리 적게 물을 주면 입장들이 아주 새카말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뿌리도 잘 내리고 그런다고 해요. 사용 설명서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뒤에. 식물보다 다육이는
영양제를 더 아주 조금만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쓰시면은 새로 나오는 잎들이 꼬실러진다고 하죠. 다 막 말리고 노랗게 타 죽어요. 그래서 절대 영양제는 과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든키퍼라고 합니다. 가든키퍼는 병충 예방에 오케이. 가든키퍼는 병해충 예방에 오케이라고 해가지고요. 500ml고요. 요거를 예방 차원에서 모든 식물들 위에다가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벌레들이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가든키퍼는 5,000원씩입니다. 가든키퍼는 5,000원씩. 자, 이제 요거 영상 또 오늘은 갑자기 집에 가려다가 제가 또 찍었어요. 자, 오늘의 제 수단은 요렇게 끝마치고요. 저도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비오는 여기만 비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비오는 인천 토끼네 오늘 마감합니다. 비오는 소리가 살짝 들리나요? 잘 안 들리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자, 오늘 집에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